전번에도 선생님이 설명을 했는데 우리가 뭘 배우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영어 문장은 누가 다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다를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걸 배우고 있다. 세 가지가 있다는 걸 배우고 있어. be동사가 있는 경우, do, does, has가 있는 경우, 양념씨가 들어가는 경우. 그럼 그것은 어두워질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여기에 dark란 단어가 사용돼. 그럼 dark가 만약에 어둡다면 it will dark 하면 돼. 양념씨 뒤에 하다가 오면 되니까. 근데 dark는 어둡다가 아니고 뜻이 뭐야? 어두운이래. 선생님, 이거 마지막 거가 그래? 로딩이 안 돼요. 어? 이거 마지막 거 로딩이 안 돼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 봐. 그래서 어두운을 뭐 만들어줘야 되니까 어둡다를 만 어떤을 어떻다 해주고 싶어서 여기에 am이나 is나 are를 써야 되는데 is랑 원래 쓰는 건 is야. 그럼 이렇다고 여기다 is를 쓰느냐? is를 쓰면 안 된다고 동영상에서 얘기했어. 양념 뒤에는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되고 am, is, are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be동사라고 부른 이유가 원래 모습이 be이기 때문에 여기서 be로 바뀌어서 그래서 누가 다가 만들어진다고요. 나머지 문장도 다 마찬가지야. 이 앞에 했던 것도 처음부터 다시 해보면 넌 무엇을 살 것이니에서 뭐부터 만들어 보냐? 누가 넌다살 것이다야. 넌살 것이다. 그럼 여기에 by라는 단어가 사용될 건데 by의 뜻이 뭐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져. by의 뜻이 뭐야? 차다지. 그러면 넌살 것이다가 아니고 만약에 넌 산다를 만든다면 우리가 두 번째 배운 문장이고 you buy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buys 할 거냐 buy 할 거냐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you buys야 you buy야 you buy 해야 된다고 배웠어. 왜? 이 안에 뭐가 들어가기 때문에 두가 들어가기 때문에. 선생님, 나만 그래서 따라하면 안 너는 돼요. 산이 하고 싶으면 잠깐만 근데 Do you buy? 너는 사지 않는다? You don't buy 해야 된다고 배웠어. 근데 너는 산다가 아니고 넌살 것이다 하려니까 너는 산다라는 표현인 너는 산다가 you buy인데 너는 산다는 너는 살 것이다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어줘야 된다? will을 넣어줘야 된대. 그래서 너는 산다는 you buy인데 넌살 것이다는 뭐로 바뀐다? You will buy가 된대.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묻는 말이니까 넌살 것이다. You will buy. 넌살 거니? 내가 이렇게 앞으로 또 오면 된대. 그래서 문장 완성하면 뭐가 된 거야, 그래서 what will you buy가 된 What 거야. will you buy?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대답할 때잘 봐라. You는 당연히 I를 바꾸고 얘는 다시 일로 들어갈 거다.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우유 살 거라 그러지. 그래 대답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 I will buy 이릅니다. 대답하는 사람이 I will buy. 다시 뭐를 만들고 있어? 다시 누가 나를 만들고 있어? 그래서 I will buy 뭐라 그래? I will buy some milk라 그러지.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할 때 뭐라 그래?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였다? I will buy some milk. some milk의 뜻이 약간의 우유니까 약간의 우유는 어떤 질문과 어울린다? 무엇? 이란 질문과 어울린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니라고 다시 해. 그러면 누가 다였던 녀석을 다시 누가 니로 바꾸면 되는데 상대방한테 물어봐야 되니까 I는 U로 바꿔서 그래서 뭐가 된 거야? What will you buy가 또 만들어지는 거야. 뭐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어. 그걸 좀 이해하란 말이에요. 영어에서는 제발 누가 다를 만들어 주는데 여기에 얘를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양념을 쓰는 방법도 있고 양념 없이 하다시를 써서 두 더즈 따질 경우가 있고 MR, ED 중에 뭘쓸 거냐 이세 가지 유형이 있다고 이 부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알겠습니까? 이걸 생각하면서 익혀 문장을 익히세요. 그냥 무턱대고 익히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내일 시간 됩니까? 오늘 수업을 뭐 와서 앉아 있다가만 같이 선생님하고 수업을 확인을 못했어.
네, 몇 시에 시간 돼요? 잘 몰라요. 네, 하여튼 내일 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내일 톡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